아, 우리 또 쇼미더머니에서 엄청난 벌스를 보여주신 폴로다 레드님이랑 아. 이제 같이 할 건데 사랑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니다. 폴로님이 지금 이걸 고른 이유는 내 생각에는 우리한테 지금 고민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결혼하고 싶어요. 와, 뭐야? 아니, 아내는 싫어요. 경험이 많은 분한테 너무 좋아요. 아, 자 이게. 아니 상현님 좀 보셨어요 우리 이거? 예 봤습니다. 주제나 뭐 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무래도 정훈이 형 나왔을 때. 아 경찰 얘기하고. 아니 오늘 폴로다레드 나왔는데 이거 10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저한테 뭐 악감정 같은 건 없으시죠? 네 왜요? 아 왜 형? 아니 저는 유채무 갤러리를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플로다 레드 얘기만 하면 조회수가 10만이 넘어버리대. 다음에 한번 나와주세요. 아 예 좋습니다 저희. 진짜죠? 예, 예. 우리가 네, 이걸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직 미성년자예요. 야 이거 미성년자. 네. 몇 살이요? 04년생. 그러면 19. 아니 저번에 폴로랑 영화를 봤는데 청소년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아, 너 미성년자야. 아니 청소년이니까. 아 우리 또 쇼미더머니에서 또 엄청난 벌스를 보여주신 폴로다 레드님이랑 아. 이제 같이 할 건데 오늘 마지막 화입니다. 와 벌써요? 시즌 1의 마지막 화. 네. 근데 저희가 항상 이게 이유가 뭐야? 뭐 내가 못했어? 아니? 아 그런 게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6화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고 시즌2로 넘어가든가 하자. 게스트 막 도망가고 한마디 남기시죠 또 그 어. 도망간 형한테. 아니 또 세 번째인데 야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시즌1 마지막 화인데 뭐 시즌2 넘어가기 전에 오늘 또 파이팅 있게. 근데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요즘 체리보이가 조금 약하다. 아 예? 네. 얘가 제일 재밌대는데? 댓글들에서는 이제 체리보이가 조금 약하다. 저도 그걸 봤어요 댓글에서. 아 댓글도 봤어요? 네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2라 하면 걔가 교체되지 않을까. 아니 오늘 일단 오늘 제 실력 보여줘야지. 아 로다레드씨가 오늘 나와가지고 시청률 딱 뜨면 진행시켜. 그럴 수 있어요.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다음주에 또 찍을 수도 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뭐 오늘 지금 마지막과 같이 하고 계시네. 아 예. 네. 또 주제를 이제 한 번씩 조금 얘기를 해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폴로드레드가 먼저 한번 해보는 걸로. 네. 그럼. 네. 사랑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니다. 폴로님이 지금 이걸 고른 이유는 내 생각에는 우리한테 지금 고민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랑은 관련이 없긴 하거든요. 아, 그냥 편하게 말. 아, 편하게. 아, 예, 저보다 2살 위. 2살 위. 아, 근데 또 몰라요, 근데 이 21 이 여성 입장에서는 폴로는 그냥 애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직 너 미성년자잖아. 같이 술집도 못 가고 못 하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이씨. 그래서 뭐 어떻게? 그래서 네? 어떻게 결과는? 네, 연락하고 있고 근데 내년에 곧 떠나가지고. 어딜 떠나? 그 친구가 유학생인데. 아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아 외국인이네 교환학생으로 왔다는 거. 근데 외국인이면 오히려 나이를 상관 안 하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거 하고 싶어서. 아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부른 건데. 저희가 너무 딩하게 빠져들었어요. 네. 자 그럼 자 본격적으로 해서 사랑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니다. 위아래로 몇 살까지 만날 수 있어요? 밑으로 13. 위로는 안 쳐. 위로는 안 쳐버려. 아니 근데 13살 차이면은 뭐 말이 통해요? 어? 잘 통하던데? 아니 그리고 그분은 말썽을 안 부렸어. 아 지금 누구랑 비교하는 거 같은데? 그분은 야, 말썽을 안 부렸어는? 아 전화 나가고 지금 난리 났어. 이따 찾아온대. 아 I'm still waiting for you. 와 아니 매재 형은 뭐 위아래로 어떻게 좀 가능하시죠? 근데 저는 진짜 아예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그쵸 이게 네. 사랑의 나이 숫자가 숫자에 불과해요. 저는 막 이렇게 어린 친구는 만나본 적이 없긴 한데 만나보고 싶어요? 만약에 아 고등학생을 왜 만나? 근데 미성년은 안 돼. 미성년은 안 되지. 미성년은 이거는 범죄 아니야? 범죄죠. 범죄기도 하고 뉴진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진스를 네. 좋아하는 게 저도 예전이랑 다른 게 막 군대 있을 때 여자 아이돌 좋아하던 그런 거랑 아예 달라. 어 맞아. 뉴진스 완전 들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도 있더라고. 조카를 좋아하듯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뭔가 아, 미성년자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대학교를 다녔잖아요 지금 올 한 해. 아, 실제로 제가 같이 수업 듣는 애들이 다 21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2살 이런 애들인데 다 그냥 애들로밖에 안 보여. 근데
지금 이 대화 나눌 때 체리보이님이 말이 없었거든요. 미성년자는 안 돼. 아니 제가 그래도 아직 22이잖아요. 아 맞지. 네. 그러니까 밑으로 3살까지는 돼요. 밑으로 3살이면 19 아니야. 19을 만나고 싶다. 아니 맞는데 19을 만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제 여동생 나이가 19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 아주 그럴 수 있지. 좀 안 느껴져요. 폴로도 뭐 위아래 뭐 나이 차이 상관없고 아래는 싫어요. 경험이 많은 누나들. 오! 연애 경험. 그러니까 연애 경험. 아 그러니까 뭐 갑자기 밀당도 잘하고 네. 네. 밥도 잘 사주고 아 그렇지 차도 있고 자기보다 조금 인생 경험을 많이 한 그런 경험을 많이 생각머리 하죠. 있는 여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위아래로 리미트 없습니다. 위아래 리미트 없어요? 전 없어요. 저한테 지금 소개팅 해달라고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나는 동두천 사시는데 나는 원래 자주 가요. 의정부 동두천 이런 데 원래 자주 가고 좀 제2의 고향 같은 데라 그래서요? 한번 가 일단 담배 피우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사랑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니다. 아 불과하지 않고 사랑은 아름다울 뿐. 자연스럽다. 나만의 필살 고백 방법. 나만의 필살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오픈해 보는 걸로 고백해 본 적 있어요, 사장님? 예, 많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식으로? 그냥 꽃 주면서. 꽃 이렇게 주면서 이게. 나 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면 말하라 그러고 좋아한다면 만나자. 성공률이 어떻게 돼? 성공률 한 90%? 와. 챔프 형은 또 뭐 챔프 형만의 필살 고백 방법이 있나요? 네, 몇 번 얘기해. 책을 집필하고 있다니까. 얼마 후에 떠나는 교환 학생이 있어요. 와. 아, 그러니까 놓치기 싫은 거야? 뭐야? 결혼하고 싶어요. 와, 뭐야? 아니, 내가 하나 이야기해줄게. 너 지금 19살이지? 예. 나는 25부터 랩을 했거든? 예. 수많은 여자들에 대한 어떤 대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 네. 앞으로 정말 그래미까지 갈 수 있는 친구잖아. 너무 좋아요. 와. 중국말로 고백해봤어요? 아, 그 좀 배웠어요. 오샹리 이런 거. 뭐 아니니? 막 니 카이. 可爱 이런 거. 뭘지 제자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봐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중국 살다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 형은 중국인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아니 또 중국 페스티벌도 한번 갔다 왔지. 아 맞네. 저 하이어브라더스라고 아나 친구? 팔팔라이지? 알죠. 하이어브라더스랑 또 콜라보 해가지고. 어 진짜요? 새끼야. 페스티벌을 갔는데 션전에서 공항에서 새벽 3시에 중국 여자애들이 한 50명 왔어. 진짜로. 형 불러고요? 이거 주작이냐고 막 장난을 애들이 그러는데 진짜로 왔다니까. 오 진짜요? 그리고 딱 중국 페스티벌 가서 션전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날 다 왔거든 중국 래퍼들이. 근데 마지막 무대를 쓰더라고. 와 나를. 언제? 형 몇 살 때요? 그때가 한 5년 됐죠? 5년? 6년 정도 됐지. 네. 6년 정도. 또 자기만의 뭐 필살 고백 방법이 있다. 이게 사실 근데 고백이란 게 빌드업이 중요하거든요. 뭐 팁이나 노하우가 있나요? 아 저는 뭔가 여기서 지금 배우고 싶어요. 고백을 할 때는 너가 확신이 있어야 돼. 이 여자는 나한테 꽂혔다. 그때부터 네 매력 발산 그냥 막 해버려. 만약에 잘 모르면요? 잘 모르면은 빌드업 해야 돼. 그렇지. 100년 말대로 고백을 하면 안 되고. 근데 형 이틀 전에 새벽에 나왔었잖아. 여자 만나고. 어? 누구 만나러 갔어요? 그거 그냥 친구. 그거 때문에 이거를 고른 거 아닐까요? 아 맞네. 지금 뭐 있네. 만나서 뭐 했어 새벽 2시에? 그냥 밥을 먹고. 근데 밥을 먹었다는데 만나기 전에 저희랑 밥을 먹었어요. 근데 체이보이 몸을 봐봐요. 밥을 먹고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지. 그거는 정상인도 힘들어요 사실. 그 밥을 먹고 또 먹는 거. 사랑의 힘이 없다. 아니 근데 그 야. 아니 새벽 2시에 어디 가서 밥 먹었어요? 그 친구 집? 새벽 2시가 아니었어요. 거의 한 6시 7시. 아, 아침이네. 아침? 네. 어때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친구예요 친구. 내가 소개시켜달라면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 아 그건 안 돼. 그럼 친구가 아니네. 아 근데 친구를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싶다.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 좀 도와주는 걸로. 네. 나는 체리보이라면 운동 좀 할 것 같아.
아, 또 이렇게 마른 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켈레톤이야. 옷 다 벗고 있을 때가 레전드예요. 와, 옷 벗고 막 때밀이도 이렇게 때려미는데 와, 무슨 해골이 막 춤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꽃 사주는 거 되게 좋은 거 같은데. 꽃말을 찾아보고 꽃말은 말 안 하고. 와, 꽃말까지. 와, 로맨티스트다 진짜. 꽃말? 아, 근데 저도 그러니까 저는 고백 그건 아니고 저는 엄마한테도 꽃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걸 딱 느꼈어요. 꽃 선물 받을 때만큼은 엄마도 여자예요. 어. 그러니까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나도 꽃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쓸 데가 없으니까. 나도 꽃은 실용성이 없으니까. 여기 PD님한테 한번 꽃 선물 받으면 좋지 않아요? 아, 그러면 더 연대요. 약간 이제 좋아하는 느낌이 달라요. 이 꽃을 주면은 이 사람 이 꽃 물건 자체가 좋다기보다 나를 생각해서 이 남자가 가기 힘든 꽃집에 가서 이렇게 꽃을 사왔구나. 아, 그럼 꽃을 사가지고 어떻게 줘요? 이렇게? 어떻게 줬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꽃집을 샀다가 그냥 보면서 주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보니까. 네, 사람이 그냥 남자다운 스타일이고. 네,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저는 이미 꽃 선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꽃을 퀵으로 보냈어. 와, 자기 친한 동생이랑 이렇게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카페에 퀵으로 보냈어요. 메시지도 같이 뭔가 꽃만 꽃을 가고 저기 내 의사 전달해라. 와,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어떻게 돼, 임마. 난 그래서 꽃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꽃을 주건 편지를 주건 뭐 다 좋죠. 근데 이제 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뭐. 네. 그러니까요. 아, 저는 이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가장 기대되는 루키 래퍼는? 체리보이나 플로더레드도 루키죠. 래퍼는 나이가 루키는 아니잖아요. 뭐 다른 스포츠처럼 뭐 데뷔나 뭐 혹은 발매 곡개수 가장 맥랩도 루키인가요? 아니, 나는 저는 루키 아니죠. 유튜브를 통해 이미 노출을 많이 했으니까. 뭐 체리보이나 플로더레드 입장에서 생각하는 루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해요. 어, 제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어, 그러네, 그러네. 다 같은 경우는 NSW, 플로더레드, 체리보이, 노유나, 칸 요렇게 다섯 명. 그 중에서 딱 하나 꼽으라면? 와, 와, 진짜 힘들다 이거. 그 중에서는 노유나 씨랑 딱 하나. 한 명이라고 하는데 NSW. NSW 요원 이승윤님. 자메이지 형이 생각하는 뭐 가장 기대되는 루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고른 게 진짜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되게 찾아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형도 이제 막 그런 거 많이 컨텐츠도 많이 하시고 막 래퍼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였고. 제 생각에 잘한다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요? 샤이보이 토비? 조테리. 어. 쇼미더머니. 맞아. 조테리. 아, 그분. 이 랩네임이 샤이보이 토비. 아. 아니, 뮤비를 봤는데 아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분 목소리 되게 외국 래퍼 같지 않나요? 아마 외국 살짝 갔다 왔을걸요. 아, 그래? 저도 한 두 명 정도 얘기해도 될까요? 아, 네네네네네. 트레이비라는 형이랑 쓰리쓰리 배드블락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왜 이분들이? 나 트레이비 형은 작업물이 없긴 한데 곧 나올 곡들이 진짜 존나 좋고 그리고 쓰리쓰리 배드블락이라는 애는 그냥 달라요. 오. 들었을 때 딱 알 거예요.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는 막 그 친구들 있잖아. 조용환, 데미노이. 아, 네. 아, 네이비 블루? 얘네들이 맨날 나한테 노래를 보내주고.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어, 맞아. 그 이분들 나이 어릴 때 되게 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루키, 아, 루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YLM. 아, YLM. 라이브도 너무 잘하고, 그, 가진 야마가 그게 나 좀 보기 힘들었는데. 네, 걔가 지금 앨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곡 피처링 안 맡기더라고요. 저는 해요. 아, 그래요? 얘는 하는데 저한테 안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재료가 바쁘니까. 아, 이거 어때요? 쿠키먼 탑은? 이게 원탑 쿠키뱅 100마리 나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건데. 맞아요 대단한 거 같아요. 원탑이다 지금. 그쵸. 형폼을 얘기하는 거야? 예예 형폼. 올타임 넘버원을 얘기하는 거야? 본인이 알아서 그 기준을 저. 아, 맞아. 플리키뱅님은 내 생각에는 랩도 랩인데 외모나 이런 스타일도 그냥 그 랩 래퍼 같아요 완전. 저는 블랙넛. 아, 내가 듣기로는 체리보이님이 블랙넛 형을 보고 랩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 곡을 안 내셔서. 맞지. 듣고 싶은데. 아, 자메이지의 쿠키몬 탑.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건데 재범이 형님만큼 이 씬에 기여를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영향을 준. 네, 영향력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난 현폼이랑 올타임 넘버원이 달라. 올타임 넘버원은 개코. 개코. 올타임 넘버원. 그리고 현폼은 캐모. 아. 카모. 캐시머니. 진짜 잘하셔. 노래가 진짜 좋아요. 맥랩에 있어서 쿠키 먼탑은 슈퍼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랩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고,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대표님이잖아요. 아... 실제로 호미들이랑 어네듀 노래도 제가 엄청 많이 최고지 듣고 막. 내가 슈퍼비한테 이번에 또 깜짝 놀랐어. 쇼미더머니 나와가지고 촬영한 거 있지. 아, 예, 나침반. 산채로 먹더만. 가사에서 절반이 뱀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서 또 놀란 게 그 센스가 뱀술에 취해 뭐 이런 단어가 이런 문장이 나는데, 그 표현 전 되게 멋있었어요. 한번 비가 싹 쇼미더머니 끝나고 같은 팀이었으니까 집에 됐다 그랬지. 언제나 항상 자신이 있어가지고 고마움을 잘 몰라. 이놈은. 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요. 내가 폭우 속에서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 없더라. 뭐 이런 말은 아니지. 서비야. 연락 한번 해라. 나 잃을 게 없는 사나이니까. 그래서 뭐 결론은 여러분의 쿠키버탑은 누굽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수어사이드 스쿼드 멤버들 중 한 명과 바람이 났다. 제일 비참한 상대는 체리보이. 누가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폴로다레드. 일단 저보다 어리기도 하고 여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뭐? 체리보이 형 그렇게 하나요? 얘네들이 딱 보니까 3-4년 후에 컨트롤 대전이 일어나요. 이 형이랑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야, 말이 편하네. 저는 약간 친구로서의 그냥 연락. 체리보이가 저한테 쥐불타 났는지 폴로야 너 하지 마. 자기보다 어린 동생한테? 진지하게. 네, 진짜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거 막 뭐 어떻게 해볼래 이런 거는. 아, 이런 건 아니고 네. 조금 여자친구로 발전시키고 싶었는데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남친 있던데요? 네. 아, 또 그분은 남친이 있던 분이었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요. 네. 아, 그래서 남친이 있다 해서 오? 폴로다레드인가? 아! 자매지 형은 어떻게 해? 자매지 형 여자친구가 저는 챔프 형. 나 뭔가 기분이 좋네. 그냥 그야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또 챔프 형은 또 이게 당당하잖아요. 네. 모든 거에 대해서 레즈야 그냥 그렇게 됐어 그냥 이럴 것 같아. 그냥 뭔가 딱 그냥 그 보는데 화날 것 같은. 저 체리보이요. 약간 이제 바람을 폈잖아요. 네. 빨개벗고 때밀리로 때밀었을 때 그 동작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막 놀릴 것 같은 거예요. 막 아 내가 너 여자친구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그게 개꿀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나 폴로 살겠다. 배꼽대 흑곰이네. 그 상현님이 나이가 어리고 네. 뭐 형들에 비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뭔가 형들은 젠틀할 것 같아요. 근데 왠지 프로다레드는 강압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돼서. 와 이제는 나쁘다. 와 이제는 막 막 아니야. 강제는 저는 별로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 어떤 뭐 결론은. 서로 여자친구 오픈하지 맙시다. 그래.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딩고 프리스타일에서 토론 컨텐츠를 한대요. 근데 제이가 왔어. 나간다 안 나간다. 아 이거는 뭐 이게 없어졌잖아. 근데 없어졌잖아.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이거 시즌2 할 수도 있다. 어떤.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네, 지금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밖에 못 나갑니다. 우리가 술 한 잔들을 결국에 안 해봤잖아. 그래서요 형. 아, 안 갈게. 안 가고 내가 살리면 되지. 매지 형님께서는? 막 우리가 이제 뭐 가족이다 막 이런 얘기 방금 전에 하셨잖아요. 네. 그 전에 우리가 가족인가? 그쵸. 아, 제가 그게 먼저인 거예요. 아, 얘는 항상 이거야. 왜냐면은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번이 마지막 화인 거를 우리가 같이 결정하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가족이면은 사실 좀 의논도 해보고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 아 근데 그렇지만 저는 딩고 스타 이거 프리스타일은 안 갑니다. 여기, 이유는 있나요? 근데? 아 그럼요. 여기 시작했으면 여기 가야죠. 아하. 네. 이렇게 갑시다. 상현님은 같은 날짜에 아, 딩고랑 그래.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디 나갑니까? 여긴 체리보이도 있어. 근데 이게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네. 전 딩고에서 나는 래퍼다로 한 번에 인기를 많이 얻었었어. 120만.
딩구한테 감사하기 때문에 딩구로 가겠습니다. 저희 캐릭터를 좀 확고하게 만들어준 게 딩구거든요. 아, 딩구에서 갑자기 형님씨 사회보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던데. 네. 좋은 멤버들 붙여드릴게. 한번 가보죠. 이 멤버들을 데리고 딩구로 가겠다. 그건 안 돼. 안 돼. 거기 멤버. 아, 니콜라이 좀 빠져나가려고 그러네. 아,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주제에 뭐 이런 걸 짜가지고. 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세지 스쿼드 촬영해보니까 어때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한다면은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아... 딩구랑 일정이 겹치지만 않는다면? 네. 난 너무 재밌었고 시즌2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믿고 있고. 저는 일단 제일 좋았던 거는 제 주변 사람들이 그냥 저 여기 나온 걸 좋아했어요. 제가 재밌게 막 한 건 없잖아요 딱히. 감초지. 근데 너가 없으면은 망하지. 그런 거야. 아 근데 네, 이거 저 하면서 자매진 형 폼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난 솔직히 그렇게 느껴요.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내가 이런 걸 하는 거 자체를. 그래서 계속하면 좋지 않을까. 아하. 네. 우리 체리보이님은? 저 빼지 말아주십시오. 시즌2 가고 싶습니다. 좋았던 게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 그래서 만나가지고 한 2시간 그동안 얘기하는 거. 그게 좋은 거 같아요.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안 하고. 샘플 형 너무 재밌으시고 매지 형 깊은 생각들 진짜로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빠져들어요. 그리고 맹맹평은 보기만 해도 웃겨요. 그리고 게스트분들도 올 때마다 새롭고 이거를 쭉 했으면 좋겠다. 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뭐 시즌1이 좀 빨리 끝나서 아쉽긴 하지만 시즌2 더 강력하고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또 많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즌에서 꼭 뵙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생 많았어.